평생 인명보장 비밀상담 우리끼리 탈모아웃 뉴헤어 장태호 원장 안녕하세요. 뉴헤어 장태호입니다. 탈밍아웃 시간입니다. 제게 메일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고민을 상담해 드리겠다고 했던 거 많이 기억나시죠? 메일을 보내주신 모린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민부터 들어볼까요? 20대 남성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3살 남성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정수리 탈모가 심하신데 저도 2년 전부터 정수리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6월 초부터 아보다트를 복용 중입니다. 탈모 샴푸나 미녹시딜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발이식과 두피 분신을 둘 다 받을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약을 드시기 시작한 거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모약은 정수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6월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으니까 효과가 빠른 분들은 대략 9월 정도부터 뭐 밀도가 좋아지고 굵기가 좋아져서 상당히 볼륨감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꾸준히 발라주시면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초기에 쉐딩이라고 해서 모발이 오히려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뭐 간간이 발생합니다. 물론 발생하더라도 꾸준히 바르시면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지는데 약을 초반에 쓰시면 내가 약을 썼는데 왜 더 볼륨감이 없어지나 하고 많이들 충격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감안하시고 쓰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각질이 많이 낀다거나 기름기가 많이 심해서 뭐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면은 분명히 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이나 미녹시딜 같은 약품에 비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고 쓸 만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 문신과 모발이식에 대해서도 상담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부위가 제가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한 이 부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초기 정수리 탈모는 모발이식에 좋은 적응증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모발 자체가 아예 빠져있는 경우보다는 이게 밀도 자체는 정상에 가까운데 많이 얇아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으셔서 사실 너무 초기인 경우에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이런 확산성 탈모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 중에는 모발이식의 채취 부위인 뒷머리도 볼륨에 좀 문제가 생기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후두부에도 문제가 있진 않은가 그 부분도 먼저 검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상태라면 약을 복용해서 어디까지 좋아지는가를 확인하시고 두피 문신을 통해서 머리카락이랑 두피의 밝기 차이를 줄여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그려주신 헤어라인이 사실 너무 낮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코에서부터 미간 사이의 너비랑 그리고 헤어라인의 높이가 1:1 정도 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제일 높은 이 정도 높이면 그 비율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 아래쪽 라인은 뭐 사실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자놀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실 지금 M자가 그렇게 뭐 심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뭐 물론 이제 약간 좀 파여있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탈모 진행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 M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과도하게 동그랗게 말면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잘 갖고 태어나지 않는 그런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뾰족한 느낌이 들게 라인을 잡아준다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대 모리님 도움이 되셨나요? 탈모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제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밍아웃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